자, 182번 봅시다. 사인하고 탄젠트 곱했는 게 연과 같대요. 자, 사인과 탄젠트 곱했는 게 연과 같다라는 말. 일단은 4분매 한번 그래서 판단부터 해봅시다. 일단 1사원면에서는 사인은 플러스죠. 코사인도 플러스고 탄젠트도 플러스입니다. 그다음에 2사원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자, 올스타킹 가면 되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사원면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인데 탄젠트만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사원면은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인데 얘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묻는 겁니다. 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은요, 사인하고 탄젠트가 부호가 다른 이 케이스 또는 여기는 이 케이스 맞죠? 지금 이 문제에서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제2사원면과 제3사원면이란 말이고, 요 제2사원면과 3사원면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딴 거는 모르겠고, 자, 코사인이 음수라는 거 확실해요. 답은 2번인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사인이 양수라는 거는 3사원면 때문에 안 돼요. 3번 탄젠트가 음수라는 거는 3사원면 때문에 안 되고요.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3사원면은 되지만 2사원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코사인과 탄젠트가 곱해서 연도가 작다라는 거는 두개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건데 얘들 부호는 두개 같죠. 그래서 안 됩니다. 둘다 만족하는 거는 2번 코사인이 연도가 작다라는 거밖에 없죠. 자, 183번. 뭐또 똑같은 말이죠. 1번 문제 정리부터 해볼게요. x의 범위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다, 180도에서 270도 사이다 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제3사원면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올스타킹이기 때문에 얘는 3사원면,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나왔을 때 3사원면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아래서 문제 정리하면 1번 계속 정리합니다.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그 다음에 탄젠트 x, 그 다음에요 사인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절대값 풀고 나오면 마이너스 사인 x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탄젠트 x.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사인 날라가고 코사인 날라가고 탄젠트만 남네요. 따라서 2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얘는 90도와 180도죠. 따라서 2사원면입니다. 제2사원면에서 부호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서요 사인만 플러스예요. 나머지는 마이너스죠.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일단 절대값 사인 세타 더하기 얘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 더하기 절대값 탄젠트 세타 빼기 절대값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거 갖다 풀면 됩니다. 자,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얘 봅시다. 코사인과 탄젠트는 둘 다 음수니까요. 음수랑 음수랑 더하면 뭐가 돼요? 또 음수죠. 그래서 얘를 달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갖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겠죠. 당연히 요 덩어리는 갈로로 원래 나와야 돼요. 나중에 풀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자, 얘는 사인 빼기 코사인 빼기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네. 아, 뭐만 남겠다? 사인만 남겠다. 그래서 답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184번 봅시다. 사인 세타는 루트 3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거 잠깐 놔두고요. 얘부터 정리해봅시다. 원래 이렇게 보면 다른 공식 쓰지 말고 내가 삼각형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식이 약간 꼬여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정리합시다. 양면의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요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거 앞에서 우리 배웠죠? 얘는 뭐라 부른다? 탄젠트 세타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있어요. 됐죠? 자, 탄젠트가 루트 3이면은 1사원면 각 안에서는 60도를 뜻합니다. 맞죠? 그래서 60도인데 지금 이 각이 몇 도예요? 3, 4원면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 탄젠트가 루트 3이다. 내가 직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지금 이게 60도고 얘가 1이면 얘가 6도 3이고 얘가 2다라는 우리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쌤이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라 했어요. 다른 공식 쓰지 마세요. 자, 이걸로 따지면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세타는 2분의 6도 3이죠. 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입니다. 단, 얘가 지금 삼사원변이란 말이지. 삼사원변이니까 부호주는 우리가 잡아줄 수 있죠. 이 부호 어떻게 잡아요? 삼사원변에서는 누가? 올스타. 탄젠트만 플러스잖아. 따라서 나머지는 둘 다 마이너스구나 정도 남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찾은 거는, 아, 여기 나온 이 세타라는 거 가지고 탄젠트 쓰면 루트 3이고, 코사인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쓰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요 위에 있는 요식 정리합시다. 자, 이거 통분부터 바로 시킬게요. 자, 통분시키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자, 빼기 요 정도는 내가 바로 정리할 수 있죠.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래서 얘 정리하면, 자, 분모 정리합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싸우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얘는 그냥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뭐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때려 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 돼요. 그 다음에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약분하면 1분의 루트 3 되겠네요. 자, 요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부호 마이너스 암호박자 쓰면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루트 3입니다. 85번 봅시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문제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아 이거 완전제곱식 형태를 이용해서 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만 요거 정리하다 보면 당연히 구해야 될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시킵시다.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변형으로 할까요? 곱셈공식 변형으로 갑시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 세제곱 플러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에 다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식은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일단 이놈이 얼마인지는 알거든요.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까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두 개 곱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맞겠죠. 얘 풀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자, 바로 정리할게요.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다음에 1입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또 플러스 1 되죠. 아, 2 나오구나. 따라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세타가 2, 4오면 각이에요. 2, 4오면에서는 사인이 크나 코사인이 크나. 사인이 크죠. 사인이 플러스니까요. 따라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플러스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 마이너스는 빼고 플러스 루트 2로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제 끝났죠? 문제 정리합시다. 얘 정리하면 얘는 루트 2를 3번 곱한 거니까 2 루트 2에요. 맞죠?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곱하기 얼마 돼야 돼요? 다시 루트 2죠. 맞지? 아, 얘 계산 2분의 4 루트 2에서 2분의 3 루트 2 뺐으니까 얼마 된다? 2분의 1 루트 2.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공식 꼭 외워야 돼요. 완전제곱식 형태는. 자, 185번에도 똑같이 언급했지만 186번처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졌을 때는요 뒤에 거 보지도 말고 그냥 뭐 유튜브 하세요.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식 쓰세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값은 요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자, 쌤이 지금 생략합니다. 사인 제곱 나오고 코사인 제곱 나오니까 우리 1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맞지? 완전제곱식 풀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거든. 그럼 루트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1 돼요. 2분의 1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나 아직 뒤에 안 봤죠? 이게 써먹든 안 써먹든 구하세요. 대부분 다 써먹겠지만
무조건 익히라고. 두 개 더했다 또는 두 개 뺐다 나오면 무조건 완전 제곱 10으로 곱셈 50 배전 정리해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 사인 셀타 코사인 셀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넘어가면 사인 셀타 곱하기 코사인 셀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됩니다. 자, 요놈 써먹겠지 써먹겠지만 그래도 안 보라고. 안 써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구하세요. 이거 버릇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얘 구합시다. 이제 얘 정리해야 되는데 뭐 탄젠트 제곱 요 탄젠트 제곱 분의 1 곱셈 90 또 변하실 수 있죠. 자, 봅니다. 탄젠트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 분의 1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제곱에서 2 빼고 와갔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는데 지금 원래 우리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앞에서도 언급했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더하기 얘는 역수를 해놨기 때문에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돼. 이거를 제곱하고 다시 2를 뺀 겁니다. 자, 요 아래 거부터 정리합시다. 요 아래 거 정리하면 분모 통분합니다. 분모 통분하면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됐죠? 그리고 여기 사인 곱했으니까 사인 제곱 나오죠. 여기 코사인 곱했으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되죠. 그러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돼요. 요 놈을 지금 뭐한 거야? 제곱한 거죠.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했거든. 근데 이걸 뒤집어 놨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 역수니까요. 빼기 2가 될 거고, 아, 얘는 16 빼기 2니까 얼마 돼야 돼? 14. 그래서 답은 14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187번 봅시다. 2차 방식에 두 군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씁니다. 두 군의 합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하면 얼마 나온다? 4분의 3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플러스 4분의 k 나오죠. 됩니까?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 풀어라라는 건데,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식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나왔으면 뭐 85번이나 86번처럼 완전제곱식 곱셈곱식 변형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변형이 아니죠. 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맞죠? 자, 요 값이 4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16분의 9가 될 거고, 맞니? 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자, 요거 넘어갑니다. 요거 넘어가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넘어오면 요거 16분의 7 되겠죠? 1 빼기 16분의 7을 해야 16분의 9 나오니까요. 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합값은 3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다 했잖아. 문제에서 언급하는 얘가 지금 32분의 7이라고. 맞죠? 여기서 구해버렸거든. 아! 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분의 7이라는 놈은 4분의 k구나. 양변을 4 곱하면 끝나네요. k값은 얼마 준다?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입니다. 자, 188번 봅시다.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저거 보라는 거죠. 해봅시다. 자, 코사인 4제곱 마이너스 사인 4제곱은 코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4제곱 세타는 우리 합창공식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자, 얘는 어차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음 1이니까 생략합시다.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를 바꿉니다. 자, 1 플러스 사인 제곱은 자, 미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그러면 사인 제곱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에요. 그래서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제 외워놨으면 빠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적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자, 니은 정리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이죠. 자, 저거 바로 정리합시다.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요,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2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정리했었죠.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잘 봐. 요거 1이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도 하면 1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하면 얼마 되고? 2 되고. 자, 여기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있죠. 내가 2로 묶어내볼게요. 자, 2로 묶어내버리면 여기 1 남고 여기는 사인 세타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남고요. 맞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자, 얘는 그대로 잠깐 놔두고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얘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죠. 자, 정리 끝났네요. 보세요. 앞에 2는 원래 있고요. 여기 두 개 뭐 있어? 1 플러스 사인 세타 있죠? 이렇게 묶어주면 보기도 편하죠? 1 플러스 사인 세타로 묶어내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리고 남는 건 1.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자, 그러면 니은은 틀렸죠? 부호가 틀렸네요, 여기에. 요 부분이 틀렸네요.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분의 코사인 세타 더 빼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거죠? 자, 요거 정리하래요. 요거 정리하면 일단 통분부터 시키면 되죠. 자, 통분시키면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입니까? 맞아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여기 위에 얘 곱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 곱하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여기 또 이거 곱하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거 지금 단순 정리니까요,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분자는 어떻게 남아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여기 2 적어줄게요. 그 다음 분모.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요, 코사인 제곱하고 똑같죠. 왜? 는 코사인 제곱하고 넘어가면 1 나오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자, 세이브 분모 분자에 둘 다 코사인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난 코사인을 날릴게요. 코사인 한 개 날라가면 분모는 코사인 세타 되고요, 분자는 2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맞죠? 뭐 이 정도. 그리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우리는 뭐라 부른다? 탄젠트라 부르니까 2 탄젠트 세타.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다 성립하네요. 그래서 니은이 요놈만 플러스로 바뀌면 성립하는데 니은은 안되고 기억하고 디귿은 맞는 말이다. 답은 기억 디귿 되겠네요. 자, 189번.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2 플러스 루트 3.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근데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꿨다는 말 자체는 문자가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굳이 문자 두 개로 바꿀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그냥 요식 그대로 정리합니다. 요식 그대로 정리할 건데 식 하나에 문자 하나잖아. 탄젠트 값을 모르고 내가 문자를 취급하면.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내가 탄젠트 세타를 A라고 잠깐 적어놓을게요. 그럼 식만 풀어볼게요. 그럼 식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A 했더니 2 플러스 루트 3 됐고요. 자, 양변 정리합니다. 1 마이너스 A는 2 플러스 루트 3에 1 플러스 A가 되고, 맞죠?
그냥 정리할게요. 1-a는 2 플러스 2a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a 맞죠? 자 이렇게 됐고 우리 어차피 a값 구하면 되잖아. a 다 넘기세요. a 넘기면 얘 넘어올게요. 얘가 넘어오는 게 낫겠다. 맞지? 그럼 2a 플러스 3a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3에 a 남죠. 맞죠? 마이너스 a 넘어오면 3a 루트 3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 넘어가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묶어냈어요.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 유리화시킵시다. 자 유리화시키면 분모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루트 3 곱했어. 그러면 합치하고 있으면 9 빼기 3이니까 6 나오죠. 자 이거 잠깐 놔두고 분자 이게 지금 지저분한 문제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죠. 자 정리합니다. 계산이니까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풀면 얼마 나오죠? 저 3 맞죠? 요거 풀면 마이너스 3입니다. 없어지는 거 이해됩니까? 요거 풀면 플러스 3, 요거 풀면 마이너스 3 없어지죠?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얘 곱하면 3 루트 3,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니까 맞죠? 마이너스 루트 3, 2 루트 3만 나오죠? 맞죠? 아,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나오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 탄젠트 A 값은, 아, 탄젠트 세타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미 다 했다. 내가 여기서 찾을 거 공식 이용해서 풀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지만 탄젠트 값 가지고 사인이나 코사인 구할 때는 삼각형으로 끝내라 했어요. 자 삼각형 한번 해봅시다. 자 삼각형 이렇게 해보면 이거죠. 맞지? 자 3분의 루트 3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고 여기 직각이고 얘가 세타면 탄젠트는 3분의 루트 3이야. 부호는 나중에 결정합시다. 부호는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아 얘가 지금 제 몇 사분면이구나 제 2, 4분면이구나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당연히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각만 그러니까 각을 이용해서 길이만 판단하면 되죠. 자 3 루트 4이면 이 길이 얼마 돼야 돼요? 9, 3, 12 2 루트 3 나옵니까?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끝났죠? 요거 통해서 이제 다시 요거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사인 세타는 얼마 돼요? 2분의 1이죠? 맞지? 코사인 세타는 얼마 됩니까? 요렇게 나오니까 2분의 루트 3입니까? 어 2분의 루트 3 나오죠? 어차피 특수각이네. 특수각이니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나왔고 얘가 지금 2, 4화면이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맞죠? 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 같은데요. 그냥 코사인 세트만 물었죠. 원래 문제 같으면 이거 조금 더 응용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뭐 다른 내용은 크게 언급할 건 없고 189번 옆에 보면 사인 세타 제곱 맞지?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면 1이고 양변의 코사인 제곱을 나누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알면 좋겠지만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역수에 대한 식은 아직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됐죠? 그냥 뭐 시컨트 이런 말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됐죠?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코사인과 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됐죠? 자 190번 봅시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뭐하라 했다? 삼각형 만들라 했죠? 맞습니까? 삼각형 만드세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풀라고. 자 사인이 3분의 1 나와야 돼. 부호는 몇 4분면이냐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는 거고요. 3분의 1이 사인이야. 그러면 아 얘 2루트 2군요. 당연히 이 각이 세타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뭔데요? 코사인 세타는요 3분의 2루트 3이고요 탄젠트 세타는요 2루트 2분의 1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대입만 하면 끝나겠네요. 대입하셔도 돼요. 실제로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루트 2분의 1 더하기 2루트 2죠. 통분하면 얼마 돼요? 자 이거 통분 자
유리화시키고 동원합시다. 이거 유리화시키면 얼마 돼요? 4대죠. 그럼 4분의 얼마? 루트 2. 아, 여기 4로 만들었으니까 8 루트 2죠. 답은 그냥 얼마 돼요? 4분의 9 루트 2가 답일 거예요. 맞니? 자, 부호만 좀 정리해 줍시다. 부호만. 얘가 지금 레싸움맨이 레싸움맨 내가 쌤 모르고 부호를 빠르게 한다고 부호를 안 했는데, 자, 얘가 지금 삼사원맨이야. 맞죠? 삼사원맨에서 탄젠트. 삼사원맨의 탄젠트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답은 성립해요. 답은 성립하는데, 자, 내가 지금 뭐 볼라 하냐 하면 하나 말해봅시다.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라고 그랬죠. 자, 얘는요, 원칙으로 맞으면, 봐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1이에요. 이거 조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적어주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얘는 뭐 유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통분하면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통분하면 분모는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제곱되고 이거 제곱되죠. 1대. 그래서 공식 안 하면 알아놓자. 앞으로 나오면 헤매지 말고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뭐하다? 같다. 요런 공식 하나는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했잖아.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세 개 값 중에 하나만 딱 주면 나머지는 자동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이상한 공식 쓰지 말고요. 피타고라스 쓰세요. 삼각형. 그래서 아, 얘 가지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으니 뭐 요 바로 대입해서 요건 지금 바로 대입해서 푼 거죠. 바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나오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곱한 거에 뭐 해도 된다? 역수해도 된다.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191번 봅시다. 또 나왔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나오면 무조건 제곱하라 했어요. 맞죠? 자, 근데 여기는 얘가 상수가 아니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네요.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냥 양면 제곱해 봅시다. 이거 제곱하면요,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랑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랑 같다. 자, 계속 풀게요. 요거 풀면 이제 1 플러스 이렇게 적어도 이해하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입니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얘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뭘 구하냐? 이때 그냥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은 뭐라 할게요? t라 둘게요. 됐어요? 자, t라 둡니다. 그리고 식 바꾸면 되죠. 그러면 쌤,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그대로 혹시 정리합시다. t는 1분의 마이너스 1,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요. 맞죠? 자, 내가 우리 앞에 수원 지수 파트 할 때 계속 얘기해줬지만 지금 내가 이거 뭐 썼어요? 치환했죠. 치환이라는 말에 항상 원 플러스 원으로 따라다니는 건 범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봅시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우리 상관 배워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0하고 1사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가장 커봤자 1이고 가장 작아봤자 마이너스예요. 얘도 1이고 가장 커봤자 1이고 가장 작아봤자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의 범위는 1하고 마이너스라고 저것들끼리 안만 곱해봤자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지금 나온 값 중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잡아준다면 t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만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어버리면 1보다 큰 수가 되거든요. 이 문제 치환을 통해서 만드는 범위 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t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고요. 따라서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란 말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2란 말이고, 그럼 여기 a는 1이겠죠.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문제에서 말해요. 대입해서 정리하래요. 10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답은 11. 되겠죠. 자, 192번. 좌표 표면 위에서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차선을 잡았어요. 이때 그 점,
A, B를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P가 이 정도쯤 있다 칩시다. 왜냐하면 봐봐, 지금 내가 지금 볼게요. A,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몇 싸움에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조건을 통해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조건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고 지금 잡아줄게요. 사인 세타랑 루트 코 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달고나하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세타라고 되어있죠. 자, 이 조건 언제 했어요? 우리 복소수 파트 할 때 요런 게 있었어. 자, 루트 x 루트 y는 마이너스 루트 xy이면 자, 책에서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수학 3 파트겠죠? x가 0보다 작고 또는 y가 자, x가 0보다 작고 또는 아니고 y도 0보다 작다 이거였고 자, 이게 원래는 책에서 나온 기본 설정은 둘 다 음수이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맞지?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0도 가능하다 했어요. 두 번도 붙여주라 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서, 요 방법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얘를 알 수 있는 거는 사인 세타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적어요. 자, 근데 내가 등으로 안 적었죠. 등으로 안 적은 이유는 요 조건 때문입니다. 0은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뭐다? 둘 다 음수이구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몇 사원면이다? 제 3, 4분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지금 뭘로 했어요? 여기 점 찍은 겁니다. 쌤이 문제 읽으면서 바로 봐버려서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이 놈을 우리는 뭐라 한다? A, B라고 하고 이 좌표를 P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동경.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나? 5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OP가 5라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 뭐가 돼요? 뭐 A. 요거는 뭐가 돼야 돼요?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건 내가 확인해버렸기 때문에 요 식은요 요렇게 만들지. 지금 조건부터 정리하고 있어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 요거 밟고 나오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1 되고 뭐 B는 A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볼게요. 요거 OP. 자, O는 원점이잖아. 맞지? OP라는 거는 성분 OP라는 0,0과 A,B의 거리예요. 따라서 성분 OP의 길이는 A제곱 D에서 앞에 뺀 거 더하기 D에서 앞에 뺀 거 B제곱에 루트 씌운 거고 요놈이 5입니다.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입니다? 25입니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됐죠? 지금 전부 다 나왔어요. 자, B는 A 플러스 1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고 맞죠? 자, 이 AB의 부호를 찾는다고 요걸 써버렸고 여기 적혀있죠? 자, 일단 요거 두 개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요거 연립합시다. 자, 요거 연립하면 자, B 대신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은 25죠. 정리 바로 합니다.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고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4는 0이죠. 이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하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은 0이다. 당연히 A는 마이너스 4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3, 4면이거든요. 자, A가 마이너스 4니까 자동 B는 얼마 돼야 돼요? B는 A에다가 1 다음 값이야. B는 얼마 돼?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함값으로 따진다면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4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3이야. 내가 삼각형 한번 해볼게요. 항상 요게 뭐야? 밑변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하나 그립니다. 그냥 편하게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4죠 맞니? 그리고 높이가 얼마다? 3이죠 그림 좀 잘못 그려졌네. 어차피 얘는 5야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하라 했잖아. 자, 사인 세타 구합시다. 자, 요거는 보통 뭐 알파 이렇게 잡아주는데 쌤 지금 그냥 세타로 정리할게요. 부호만 나중에 정리해주는 걸로.
자,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죠. 탄젠 세타는 4분의 3이죠. 자, 그리고 부호 잡아주라 했어요. 자, 얘는 지금 몇 사운맨이야? 3, 4운맨이야. 3, 4운맨에서는 누구가 플러스입니까? 탄젠트가 플러스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다. 이것들 말해요, 전부 다. 다 더하래. 나합시다. 합산만 합시다. 아, 문제에 도전하는 거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마이너스 5분의 4랑 플러스 4분의 3이랑 계산하는 말이고, 뭐 이런 계산 정도는 지금 내가 도와줄 건 아니죠. 원래대로 하면 20 만들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15 되고요. 20분의 마이너스 28에서 15 하니까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나오겠죠. 4번 일단 마이너스 20분의 13이고, 192번 같은 거는 여기서 나온 이 문제 조건들을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얘를 왜 줬는지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얘 가지고, 아, 얘 가지고 몇 사원면 존재하구나. 3, 4원면 존재하구나. 그 다음 얘 가지고 얘 3, 4원면 존재하니까 A와 B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OP, 이거는 길이죠. 실제로 이거는 뭐 알겠지만 원방정식의 일부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원래 요렇게 나오는 놈이었으니까, 맞지? 요렇게 나오는 이 원의 일부 중에서 하필이면 A와 B의 차이가 1차이 나는 좌표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그 내용 몰라도 그냥 연립해서 풀면 나온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분의 14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3번 3차 방정식 에 세근이 나왔어요. 그럼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되겠죠. 3차 방식에 세근이 나왔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써버리면 일단 첫 번째 하나씩 다 더한 거. 첫 번째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뭐한 거다. 다음 거는요, 문제에서 이거분의 이거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A가 돼야 되죠. 아직 조건 모릅니다. 두 번째 구합니다. 두 개씩 곱한 거죠.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더하기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한 거 더하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한 거. 얘 계산하면 플러스 4분의 B가 돼.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다 곱한 겁니다. 자, 얘는 4분의 3이 되겠죠. 9 만들어 되니까. 자, 이거 가지고 내가 딴 거 다 찾아내라 이 말인데, 쉽게 조금만 더 정리해봅시다. 일단 얘 정리해보면요, 일단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는 우리 앞에서 알고 있어요. 뭐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거 약분된다는 말이잖아. 아, 이 말은 얘가 지금 뭐란 말이고, 사인 제곱 세타란 말이고, 이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4분의 3이라고 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거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어. 쌤, 요거 가지고 내가 또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시험 되죠. 2분의 루트 3,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만, 실제 지금 얘는 몇 사우면을 나타내고 있고, 2 사우면을 나타내고, 2 사우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만 되죠. 맞지? 자, 끝났다. 자, 쌤, 그래서 내가 알아낸게요. 지금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다시 갑시다. 사인이라는 거는 자, 요게 2일 때 얘가 루트 3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 자동 1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또 보는 거죠. 얘 가지고 20 만들었고, 이거 가지고 다시 뭐 만들어요?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또 구할 수 있죠. 자, 코사인 세타 구합시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루트 3이죠. 맞지? 자, 인데 얘가 지금 1사원면이 아니에요. 2사원면이라고. 2사원면에서는 코사인도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라고. 맞죠? 자, 이제 이거 다 알았죠? 이거 다시 다 알았으니까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 세타. 내가 이거를 첫 번째 식이라고, 이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식 풀면 그냥 다 더하는 겁니다. 2분의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A 된대요. 맞죠? 그러면 A만 구하면 되니까
뭐 하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4곱 봅시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4 곱했어요. 마이너스 2도 곱하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2 되죠. 여기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4 루트 3 되고요. 아, 따라서 얼마 되구나. 2 루트 3 플러스 2 됩니까?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두 번째 계산합시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하래요. 얘랑 얘랑 곱하래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죠. 두 번째, 사인 탄젠트 곱했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곱했죠. 플러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요게 얼마 나오는데? 4분의 b가 된대요. 따라서 양변에 4 곱하면 b값 나오겠죠. 자, b는 양변에 4 곱하면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6, 플러스 2 루트 3이죠. 그래서 얼마 나온다? 요 풀면 루트 3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지금 사인값 통해서 a와 b까지 다 구해버렸어. 이제 뭐하래? 이 두 마리 더 하랍니다. 자, 이거 두 개 더 합시다. 두 개 나오면 얼마 돼요? 자, 상수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4입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이니까 플러스 3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그 다음은 요거겠죠. 3 루트 3 빼기 4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